엄청 많이 들어가고 감성이 있어요. 영상에 앞머리에도 바를 수 있고 꼭 한번 써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것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이거 예전부터 찍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찍게 되었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이겁니다. 이거 예전에 커피빈에서 무슨 한정 판매해가지고 구매했었고, 크로스끈도 있고, 손잡이도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가벼워가지고, 제가 외출할 때 거의 10번 중 9번은 이거 들고 나가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여기도 이것도 다 주머니예요, 양쪽에. 그래서 은근히 실용성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가방 속에 있는 거를 하나씩 꺼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브이로그 카메라인데요. 이 파우치는 지난달 브이로그에 나왔는데 혜준이가 무슨 맞춤 영양제 그런 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아주 깔쌈한 파우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뺏어왔어요. 기가 막히게 카메라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이거 소니 GV1이고, 이거 자세한 첫인상 언박싱 같은 거는 이전에 올려뒀던 브이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고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다른 뭐 편집 안 하고 이걸로만 찍어도 약간 감성이 있어요, 영상에. 제가 그전에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찍고 캠코더로도 찍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좀 본격적으로 찍어보자 그러고 이 삼각대도 샀어요. 이거는 울란지 삼각대고 10,000원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그전에는 다이소 삼각대 3,000원짜리를 썼거든요. 너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돼서 높게 세워놓을 수도 있고, 각도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옵션에 핸드폰 낄수 있는 그 헤드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해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 지갑이죠. 이거는 얼모스트 블루 카드 지갑이고요. 저는 얼모스트 블루 브랜드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키링들은 CGV 시네샵에서 산 토르고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레어카인드 키링인데요. 손에 손목에 탁 들어가서 편해요. 이거는 에쥬와 쿠션에 들어있던 키링입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건 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그 다음은 필름 카메라예요. 이건 토이 카메라고 혜준이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저도 아는 친구거든요. 저랑 같이 쓰라고 선물을 이걸 준 거예요. 근데 혜준이는 또 사진을 안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걔 만날 때마다 찍어주고 있어요. 제건 아니지만 제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은 파우치. 아이오, 뭐 대충 그런 브랜드인가 봐요. 보통 파우치가 가로로 이렇게 긴 세로로 길어서 그냥 이대로 넣으면 되고 가방에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파우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종이 비누. 이건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공중화장실 가면 비누 없는 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 짜증나가지고 그냥 이거 샀어요. 이거 들고 다니고. 이거는 이솝 립크림. 이렇게 양 조절이 불가능해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이나? 립밤처럼 끈적이거나 답답하진 않고 완전 싹 흡수돼서 그거는 좋아요. 그리고 립이 세 개가 더 있는데 올마이띵스 틴트 립밤이고 모브 핑크 컬러를 들고 다닙니다. 웨이크메이크 글로잉 레드 더프트앤도프트 틴티드 립밤 더프트앤도프트 립밤이고 거의 색이 없죠? 그 웨이크메이크 글로잉 레드. 저는 이 컬러 엄청 좋아해요. 얘는 좀 오렌지 레드인데 좀 맑은 느낌? 그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이거 모브 핑크 올마이띵스 거 완전 핑크죠? 지금은 이거 글로잉 레드를 바를래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들고 다녀요. 이거는 언파 차차 브레스 미스트 구강 탈취제 같은 거예요. 텁텁한 신전 떡볶이 이런 거 먹고서 내가 뿌리면 상쾌해. 치약 같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블랙루즈 거울. 귀엽죠? 이거 블랙루즈에서 예전에 뭐 샀더니 온것 같은데. 네, 이런 거울입니다. 그리고 요거. 미샤 에어리팟 팩트. 제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여기 습기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더라도 이 끈적거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 누르려고 들고 다녀요. 그냥 이렇게 쌩얼에도 두드려 바를 수 있는
투명 파우더입니다. 앞머리에도 바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얼룩 제거제인데요. 이거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긴 큰 사이즈로 팔아요. 그걸 사서 여기다가 덜어낸 거예요. 제가 옷에 물 진짜 많이 흘려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기 시작한 건데 웃긴 건 뭐냐면 나는 흘려놓고서 집에 와서 빨면 되지 이러고 정작 내가 쓴 적은 별로 없고요. 친구들이 먹다가 뭐 흘르면 건네주는 그런 용도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탱글 티저입니다. 제가 탱글 티저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탱글 엔젤도 있고 탱글 티저 롤빗도 있고 웻 브러쉬도 있고 큰 뭐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그것도 있고 탱글 티저 어쨌든 간에 진짜 좋아요. 엄청 잘 비키고요. 이게 약간 두피가 시원한 느낌도 나요. 제가 탱글 티저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 예전에 붙임머리를 했었어요. 유일하게 빗을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그때 제가 탱글 티저를 처음 쓴 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국내에도 안 들어와 있을 때 직구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썼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탱글 티저는 꼭 한번 써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센트롬 멀티구미입니다. 이거는 9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마시는 젤리로 간편하게 즐기는 멀티비타민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용량이 있어요. 이거는 80구미, 얘는 40구미. 그래서 80구미는 저는 집에 놓고 섭취를 하고 이 40구미는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면 하나씩 또 주고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고 그러고 있어요. 하루에 두 개가 권장량이에요. 센트롬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영양제 좀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여기가 특히 멀티비타민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멀티구미예요. 특별한 점은 한국인의 1일 권장량을 고려해서 만든 한국 전용 제품이고 맛은 체리, 믹스베리,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 쫀득쫀득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젤리 같아요. 얘가 오렌지 맛, 요게 믹스베리 맛, 요게 체리 맛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맛.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있는 성분이 이렇게 써있는데요.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 아연, 요오드 이렇게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비타민 D는 이제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에 두 개씩 먹으면 딱 그 적정 권장량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공부하시는 분들 독서실에 하나 놓고 먹기에도 좋고 아니면 회사에서 사무실에 이렇게 하나 놓고 먹기에도 좋고 여행 갈 때 이런 작은 거는 챙겨가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물이 필요 없이 씹어먹는 멀티비타민이기 때문에 정제 타입은 삼키기 어려운 분들 좀 그 목 넘김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비타민 섭취하시기에 좋고 또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기 어렵다 하는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젤리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도 영양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나마 좀 쉽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손수건인데요. 예전에 바이오 오일에서 무슨 내추럴 오일 키트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직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일 친구 만날 때 주려고 넣어놨어요. 뭐냐면 핸드폰 핑거 스트랩이에요. 제가 원래 천으로 된 핑거 스트랩을 썼는데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샀거든요. 전 네이비를 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붙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딱 납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놓기에 불편하 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선 충전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제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가방 속 제품들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